지금은 뽕잎을 삶고 있어요. 뽕잎으로 뭐 하느냐? 쑥떡, 쑥하고 뽕잎하고 같이 섞어서 오늘 언니랑 같이 쑥떡을 하러 갈 거예요. 뽕잎떡 아무도 안 해 드셔보셨죠? 제가 쑥이랑 뽕잎이랑 섞어서 떡을 해서 먹어보고 그 맛을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만큼 뜯어봤어요. 말을 하세요, 언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쑥도 드시러 오세요. 이제는 쑥을 삶고 있어요. 뽕잎 삶아낸 물에 그대로 삶고 있어요. 쑥도 산속에서 뜯은 거라서 아주 아우 쑥향 너무 좋다 언니야. 뽕잎도 바삭한 냄새가 나네. 그러네. 드디어 쑥떡을 먹게 생겼어요. 우리 언니 덕분에. 좋다. 이거 그냥 무침으로 맛있겠다. 언니 내가 해마다 언니야 쑥떡 먹고 싶어 이러잖아. 그 언니가 몇 번 해주고 이랬는데 원래도 드디어 또 언니 때문에 쑥떡을 먹게 생겼어요. 쑥이 많아서 언니 한 세 번 삶아내야 되겠다. 우와. 찬물에 헹 거니까 한 개 먹어볼까? 아 먹어도 돼. 여러 가지 언니도 먹어보고 잘은 먹어. 완전 나물인데? 민나죠? 맛있다. 좀 더 따야겠다, 이거. 저 뽕잎떡은 또 처음이네. 또 찬물 이렇게 부어서. 쑥도 한번 먹어볼까? 뭐냐? 요건 좀 질기나? 이제는? 그저 연하다. 어우, 쑥 향기 너무 좋다. 온 집안에 쑥 향기다, 언니야. 뽕잎 뜯어고 있던데? 그래, 뽕잎하고 같이 한 거야. 와 맛있겠다. 원래 내가 쑥떡 적게 안 해. 그렇지 원래 많이 안 하지. 쑥을 못 뜯었어. 뽕잎하고 같이 하니까 맛있겠지. 진짜 말했으면 배달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 해놓고 간다고 뭐. 바쁘지 요즘에? 요즘 바쁘지. 행사. 이제 이런 거. 오늘은 뭐 저기에 공주에 우리 파시를 또 완두도 간 거 맛있다 하대. 열대. 한 마리네. 열대고 공주에 가져간다고. 게임방 오픈하는 데 가져간다고. 아저씨 막 요와 서 있는 거야. 빨리 해달라고. 바빴네. 그래서 막 그거 갖다 주고 한다고. 이거 한 개 한 개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애 먹는다, 그치? 왜 먹어? 안 먹어. 니 하는 일인데. 이쪽이 조금 식어버렸어. 식었어? 뜨거울 때 막 싸야 돼. 와, 이게 진짜
숙덕이다. 뽕잎하고 들어가서. 뽕잎 넣는 건 처음이지? 사람들. 어. 그치. 나 요만큼만 떼줘봐. 한번 먹어보자. 아, 뜨거. 찍었어. 금방 찍어. 맛있다. 그런데 막 입에 덜어붙어. 응? 입에 덜어붙어. 응. 이거 완전 찹쌀, 찹쌀만 해서 그런 거지? 응. 이게 식으면 괜찮아. 응, 식으면 괜찮은데. 뽕잎도 넣으니까 괜찮다. 뽕잎 나는 것 같아, 언니. 뽕도 나고, 응. 저거 쑥도, 쑥 냄새도 나고 좋다. 향기가 두 개 다 나네. 고생했어. 네. 고마워. 잘 먹을게. 그 박스 안 맞지 언니? 어? 내 박스가? 어, 사돈한테 줘야 돼. 한 대씩 남아 줄까?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두 대? 이거 두 박스야. 두 박스 내 네 대. 이거 두 개짜리. 알았어. 내 박스. 어 이거 무슨 꽃이야? 오빠. 우와 예쁘지? 어 정말 크다. 어 이게 있잖아 색깔이 되게 예쁘지? 어 정말 예쁘다. 어. 목당꽃이네. 밤에는 이렇게 오그라들었다가 낮 때는 이거 확 피는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더라. 이거 어디 샀어 꽃이? 이거 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댁에. 아 어, 어버이날이라고 일요일에 갔다 왔거든. 갔다 왔거든. 어. 근데 여기 나무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 개가 덜 핀 거야. 나머지는 살짝 핏고. 아. 그래서 내가 잘라왔는데 너무 색깔이 예쁘죠? 그거? 정말 예쁘다. 어. 색깔이 너무 오, 세상에 신기하다. 신기해. 어. 여기에 어. 그래가지고 하나 딱 꺾고 왔는데 저번에도 가서 망우리 준 거 갖고 오니까 잘했네. 여기 꽂아 놓으니까 안 피더라고. 각산떡집이에요. 난통동 중앙 스포츠 맞은편. 예쁘지? 많이 애용해 주세요. 쑥마리 한 대 23,000원입니다 아니 곡물은 어떻게 가져갈 거야? 곡물도 여기에 어 맞게끔 줘. 아, 어 얼만큼 있어야 될지. 자 오늘은 숙덕을 했어. 맛있게 먹는 날이에요. 아유, 바빴네. 시간 내 그러니까. 바쁘지. 이게 이제 콩고물이에요. 콩고물. 아 이번에는 사돈이 안 줘? 요 방앗간 앞에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어요. 이건 더덕이고. 저 더덕. 깻잎. 세상에. 어머 숟갓. 상추. 어 상추 이거는 먹어도 되겠는데 지금? 어 한 대도 먹었어. 가지. 이거 둘이 먹으면 시큼먹겠다 더더서. 그죠? 어. 얘가 이름 뭐더라? 뭐때? 뭐구? 뭐위? 뭐위?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어려워요, 뭐위. 뭐위? 뭐구 세상에. 그냥 뭐구 때 이래 말하잖아. 뭐위. 우리 여기서는 뭐구 때. 네. 부추 이렇게 키워서. 저 준다고. 세상에. 저는 잘 안 먹으니까. 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삶아가지고 훔쳐 먹었어. 이거 아저씨 한 젓가락도 안 먹게 안 먹어. 아. 여태도 안 먹었어. 이거 하우스다. 미니 하우스. 미니 하우스. 어 세상에. 저기 여기에 용 있잖아 아니야. 물탕에 가는데 그 미용사 고양이가 요 와서 좀 괴롭히니까
아빠가 하우스를 사주더라고. 아, 고양이가 자꾸 자기 고양이가 와서. 아니, 그 저기 도둑 고양이. 도둑 고양이가 와서. 막 집을 집 사주고 새끼 낳았다고 집 큰 걸로 바꿔주고 매일매일 밥 주러 와요, 언니. 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고양이 우리 집 잡으라대. 어떤 하나의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지. 언니야, 우리 한 달에 고양이 밥 주는데 10만 들한테. 한 마리 키우는데? 아니지, 요 동네 고양이 밥 주고 하는데 고양이 밥 사료값이 10만 들한테. 어. 그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 사료값이 10만원 드는 거 더 많이 드는 거야? 됐어. 그만 주고 놔두고 먹어. 아니, 언니 좀 먹어. 지금 빌드 됐어. 응. 뭐 바쁘니까 뭐. 잘 지금. 세상에, 화분에다가. 여기요, 여기도 없냐? 산초원. 걸음을 잘 줘야 돼. 그냥 이렇게 안 돼. 캐비 넣고 해야지. 대비도 사서 넣어? 어, 그렇지. 근데 내가 몇 년 지어보니까 아, 여기다가 몇 년을 지어먹었어? 아, 내가 몇 년을 하니까 소득을 했다고. 소고바 고추. 다 주고 없네, 있어요. 나. 어? 나 다 주고 없네. 다 주고, 다 먹어보자. 정도 먹어. 세상에. 아니, 부추 진짜 농하게. 어, 근데 부추는 없어, 나.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딱 부추 없다. 가지고 한번 먹어, 이거. 부추 김치 담아야 되겠다. 어? 부추 김치 담아야 되겠어. 어, 시간 있어. 시간 많아, 나. 그래, 어머, 고추도 이렇게 실컷 먹겠다. 어, 뭐, 남 따주고 해야 돼. 어? 남 따주고 그래? 어, 다 먹어. 부추가 너무 예쁘게 컸지? 어. 잘 키웠지? 잘 키웠다, 정말. 어. 정말 부드럽다. 이거 두 번째다. 진짜? 두 번째 올라온 근데 이거 뭐를 줬어 이렇게 잘 커? 아니 그래 이거 퇴비를 줘야 된다는 거냐? 난 부추가 안 되더라고. 아니 언니도 이거는 약도 안 쳐야 되잖아. 언니도 퇴비 안 줘 저런 거름? 그러면 뿌리고 해야지. 그러면 있어. 그래 그래 그걸 뿌리고 해야 돼 언니야. 응. 이거 그냥 되는 거는 없어. 이거 싹둑 다 비워주면 어떡하냐? 금방 올라와요 또. 에헤이. 고마워 잘 먹을게. 저번에 또 작년에는 엉경이 와가지고 또 한번 빚었다. 아, 요새 엉경이도 못 봤다 내가. 아이고 그거는 바빠요. 응 나도 바쁘고. 언니도. 매일 언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고 무료 급식 하는 것도 보통 일이야 되나. 무료 급식 내 이번에 못 나갔다. 언니는 한번 먹어야지. 그래 이런 퇴비를 줘야 돼. 퇴비 이거 두고 하잖아. 응. 어우 향기. 어, 부추 향 봐. 어, 고마워. 잘 먹을게. 먹을게. 이거 잘라서 나중에 나물 해서. 병제 했다, 나. 아. 언니 맛있게 먹으면 돼. 고마워. 쑥떡. 곰곰을 가져가, 언니야. 이렇게. 언니. 응. 곰곰을 이 안에 두고 그냥 무시면 안 되니. 미안해. 됐어. 그냥 먹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모르니까 그냥. 덩어리, 안 그러면 덩어리 생긴다. 또 잔소리야. 덩어리 생긴다. 진짜? 응. 미안해. 아, 많이 있다 진짜. 진짜 맛있지 언니야? 얼만큼 맛있어? 하나 주고도 몰라. 하나 주고도 몰라? 아, 맛있다. 어, 정말 맛있다. 이게 쑥이랑 어, 오, 잘 먹네 언니. 쑥이랑 뽕잎이 들어가서 나도 한 개 먹어봐야지. 야, 뭐 엄마 몇 개 가져와야 되겠다. 그치? 맛있다. 다만 엄마 몇 개 가져와야지. 오랜만에 갔더려야지. 우리 언니랑 숙소에서 먹고 있어. 엄마 다시 가. 내가 모르고 콩고물 여기 속에다가 쑥 이 떡을 넣어서 고물을 묻혔더니 우리 언니가 막 뭐라 하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맛있어요. 소금이 좀 들어야. 들어서 무셔야 되는 거야? 어. 아. 그럼 더 그러시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언니야. 몰랐어. 소금 같은 미안해. 이건 엄마 주고, 고꼬물 아주 봉쇠만 한게 좀 더. 진짜 맛있다. 뽕잎 쑥떡. 자, 오늘도 문경 식당에 왔어요. 구미시 시장에 있어요. 우리 사장님 오늘 뭐 만들어 주셨나 하면요. 김치 주시려고요? 아, 감사해요. 오늘은 저희들 이거 언니야, 알 수제비? 잡쌀 수제비. 안할 수제비고요. 안할 수제비. 잡쌀 수제비. 안할 수제비. 안할 수제비. 안할 수제비. 감사합니다. 잡쌀 수제비예요. 네. 맛있겠죠? 우리 언니랑 또 만났어. 아, 진짜. 언니야, 어제하고 오늘하고 만나가지고 언니하고 나랑 정이 들었어. 정이 푹 들었어. 정은 옛날부터 들었어요. 아, 그 정은 놔둬보고, 무거우니까 좀 놔두고, 어제하고 오늘 만나니까 좋았어, 언니야. 우리 언니, 오늘은 내가 많은 거 먹을까? 그래. 아. 이거. 이게 뭔 줄 알아요? 동생 이래 이거 푸른지라고 내비를 못 잡아 이렇게. 아, 사장님 요주 아셨구나. 나도 지사 농사지. 지사네? 네. 아, 진짜요? 네. 아, 주말 농장으로. 이게 요주를 우리 사장님이 풀인 줄 알고 모르고 버리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근데 어제 두고 갔는데 오늘 또 사장님 이렇게 그대로 두셨네. 우리 언니가 요주 심어서 뭐 해먹는다더라? 당뇨에 좋대요. 맞아요. 언니 많이 먹어. 키워서.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언니야. 맛있어? 내 거 더 먹어. 뜨거워. 언니 어떡해. 뜨거웠어? 조심해. 앞접시. 언니 앞접시 하나 먹을까? 맛있어. 사장님 앞접시 하나 주세요. 뜨거워서. 아, 조금씩 들어놓고 먹어 언니. 뜨거워. 감사합니다. 언니야 들어서 먹어 언니. 언니랑 뭐라고? 잡쌀 수제비 먹고 오늘 또 활기차게 화이팅입니다. 어머, 우리 사장님 여성 나이를 묻는가? 아니에요. 근데 몇 살 되고? 난 55살. 55살? 난 55살. 아유, 한창이다. 정말. 사장님 참 좋을 때다. 네? 나이 나와. 언니 저기 나온다. 예쁘게 먹으세요. 비슷하게 보여요. 대만 비모르지. 55살. 그럼 사장님 친구하자. 친구와 친구하면 돼요. 다 뜨지 지금. 멋있어요. 아니야? 오냐? 보여요? 모르지. 난 여성 나이는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면 돼? 사장님 이쁘다 하면 돼요. 그냥 여성한테는. 사장님 좀 드실래요? 네, 난 있어. 드세요. 이거 좀 많아. 그지 막 대박 났어. 그지? 다 갔잖아. 아니 뭐 다 갔을 때 너 혼자 하니까 저 위로도 안 가고 이 드시고 요것만 할 때 올라가는데. 어제? 응. 그래도 대박 났어.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언니 이건 언니가 충분해. 알바 생각했는데 혼자 이 맡겨서 갔어. 이건 충분히 해낸다. 친구하면 좋겠네. 친구야. 친구야. 오케이. 오늘 여기 국수집 문경 국수집하고 사장님하고 친구했어요. 문경 가봤어요. 문경? 어. 문경 세제? 응. 응. 가봤어요. 우리는 문경 세제에서 반대편 가면 과연 가은이야. 가은. 고양이 가은이세요? 응. 드라마 세트장 있는데. 가은에 그거 많이 나잖아. 드라마 세트장 있고. 응, 네, 맞아. 가은에 응. 그거 맑은 물에서 자라는 거 뭐죠? 맑은 물. 피라미. 얼갱이? 얼갱이. 어. 그거 많이 나죠? 아, 이런 이름 다 나야. 우리 말하는 다 되죠. 그래,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없다. 다 좋아한다. 사장님 엄마 등심은 잘 먹고 소화 잘 된다. 맞아. 사장님 된장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맞아. 맞아. 언니야. 중요할 때 먹어야 돼. 응. 중요할 때 먹어야 돼. 밥도 안 먹는데. 맞아 맞아. 맞아. 먹는 맞아. 응. 사장님도 드세요. 어제도 막 밥도 3시에 먹었다. 그러니까. 언니 중요할 때 이놈 엄마 빨리 해. 다 밥을 드셔야지. 밥도 안 먹고 먹어야 돼. 중국집에는 보통 3시 돼서 밥 먹더라고. 맞아요. 바쁘네. 맞아. 가게를 하면 시간에 맞춰서 못 먹어요. 못 먹어. 바쁘면. 오늘은 또 언니랑 시장에 나왔어요. 진참기름 떡방앗간이라고요. 시내에 중앙시장 안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미숫가루랑 맡겨놓은 게 있어요. 미숫가루 그 찾으러 왔어요. 방앗간. 방앗간 구경은 진짜 이렇게 오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기름을 짜서 그런지 고소하다. 아, 깨뽕 농구나. 아, 쇠로도 말렸어요? 그렇게 바짝 말라도? 오.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제대로 해주려고? 고마워요. 아, 이게 좋다, 이게. 들게. 이게 들게 깊이 있는 거네. 우리 거는 어디 있어요? 저도 좀 다음에 나. 다. 요거라? 이건 참깨고, 막 다른 사람 참깨가 내 건 줄 알고. 아, 그렇게 깊이 있는 거구나, 이거는. 저거는 쑥떡이에요? 아, 쑥떡 할 거구나. 이렇게 쑥떡을 이렇게 해서 갈아서. 원래 쑥떡은 시커멓잖아. 여기 흑미 쌀려가 시커멓잖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저 오늘도 방앗간에 왔어요. 와, 색깔 좋네.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거 다 담아놨어. 그거 아니고 언니 다 담아놨대. 아, 그랬어요. 미나리 덜 말라가, 더 말라가. 미나리가 언니가 덜 말라서 더. 아니야, 허팔 쭉이가 안 말랐어. 더 말렸어, 했대. 감사합니다. 이게 뽕잎이랑 쑥이랑 또 뭐지? 돌미나리, 율무, 보리쌀, 찹쌀, 검은콩, 또 뭐지?
현미 뭐 이렇게 들어간 한번 볼까요? 안에 색깔 한번 보실래요? 진짜 이뻐요. 이렇게 미숫가루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미숫가루 타서 수박과 우유 붓고 수박과 같이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여기는 구미 중앙시장입니다. 오늘 또 손님 또 만났어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중가로 오세요. 네. 맛있어요. 과일 맛있어요. 많이 오세요.